삼촌 서울 라오병원의 강재윤입니다. 척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척추 건강에 대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.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. 척추 주변에 있는 연골이나 디스크는 성장이 끝나서 완성이 되면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계속 나빠지는 조직들이거든요. 그게 나빠졌는데 자연치유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고 이미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됐는데 실제로 고칠 방법은 없는 거예요. 증상 완화만 시킬 수 있는 거지. 자연치유란 말은 나빠진 것 때문에 생긴 임상 증상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인데 의사는 그 과정을 도와주고 노화의 과정이 갑자기 질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걸 좀 줄여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그게 의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. 저도 진료를 보면 환자들이 와서 디스크가 터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실제로 디스크가 터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. 대부분의 경우에 디스크는 파열이 된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경과하면서 나빠진 디스크 안쪽에 있는 수액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오랫동안 퇴화가 돼서 찢어져서 그냥 생기는 거지 뭐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어저께 터졌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1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. 환자가 파열됐다고 할 때 아 이게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병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환자들은 이전에 자기가 증상이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그 MRI에 그런 변화가 다 나오기 때문에 디스크의 퇴화 정도를 감별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실제로 디스크가 오랫동안 나빠지는 과정 중에 파열이 조금 된 건지 아니면 건강한 디스크에 서 진짜 외상성 소견에 있어서 파열된 건지 감별될 수 있습니다. 단순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디스크가 실제로 있는지 감별할 수 없어요. 엑스레이 영상에서는 디스크는 보이지 않으니까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척추체의 배열과 그 디스크 간격의 퇴행성 변화를 확인하고 싶어서 찍는 거고요. 그 엑스레이 변화가 있고 환자를 대하면서 대화를 해서 과거력이나 병력을 청취했을 때 그게 디스크와 가까운 임상 증상이 있고 엑스레이에 그런 변화가 보이면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거죠. 통증이 갑자기 있어서 병원 갈 상황은 아니고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허리의 근육의 긴장을 좀 줄여주는 자세가 가장 좋은데 약간 옆쪽으로 모로 누워서 등을 좀 동그랗게 감아서 누워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똑바로 누워 계신다면 다리 밑에다가 이불을 한 두 층이나 세 층 정도 좀 받치셔서 다리를 좀 올려놓고 편안하게 계시면 그것도 허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. 평촌 서울 라월병원의 정재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